안녕하세요. 러셀 분당에서 9월 반수반부터 공부하여 충남대학교 의예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이선우입니다. 재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저만의 공부 스타일은 확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수업을 들으며 어떤 새로운 풀이를 배워가는 것보단 그동안 연습하고 제 스타일대로 풀어온 풀이법 등에 더 집중해서 완벽하게 제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3달 정도 남겨놓은 시기에는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업을 신청하여 들을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엔 충분한 자습 시간을 확보해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러셀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수능 공부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6평 전에는 사실 별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기출을 기본으로 깔고 공부를 했지만 이때에는 특히 평가원 시험의 감을 살리기 위해 기출에 집중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9평 때 역시 3개는 평가원 기출을 기본으로 풀었고 6평 때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렸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내 풀이와 사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하는 데에 집중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취약한 단원의 기출을 더 열심히 보고 풀이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9평 때처럼 6평과 9평 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단원에 취약한지 파악하는 정도로만 얻었고 풀이나 사고의 문제는 평가원 시험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의 경우 비문학이나 문학과 달리 평가원, 교육청, 사설을 불문하고 기출이 부족해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원에서 제공하는 매대프나 퀄 모의고사의 문제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아무래도 연계 작품을 많이 접할수록 수능에서 마주했을 때 낯설지도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매대프와 퀄 모의고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많이 익힐 수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비문학은 국어에서 성적을 올리는 데에 가장 노력을 많이 투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인트 문장이 어디인지 찾는 훈련을 하면서 글 자체의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선지마다 근거가 되는 문장을 눈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찾아서 표시를 해놓고 옳지 않은 문장을 찾는 문제의 답이 선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건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꼬아놓은 건지까지 분석을 하고 답지를 통해 내가 제대로 분석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기출 양치기가 성적 상승과 성적 대 굳히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준킬러와 킬러 문제들은 전부 30제 노트에 문제를 적고 풀이를 정리했습니다. 나만의 해설지를 만든다는 느낌으로요. 그렇게 하는 게 제 사고 과정을 정리하고 저만의 풀이 방식을 정립하는 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문제 전체를 옮겨 적으면 문제의 조건을 빼먹지 않고 읽고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많은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다 보니 나중에는 문제 자체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는 게 습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을 외우다시피 풀어서 내가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건지 풀이를 외운 건지 헷갈릴 때는 잠시 엔제를 풀었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된 건 장영진 모의고사와 월간 장영진 그리고 기타 엔제들이었습니다. 문제들이 과하게 어렵지 않고 제가 접했던 사설 모의고사 중에선 꽤나 평가원과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탐구는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적으면서 공부하는 게 머리에 잘 들어오는 스타일이라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개념 부분을 연습장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지엽적인 개념까지 빠뜨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학 김동준 선생님의 단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김동준 선생님의 수업의 경우 약간은 소규모로 진행이 되어 필요한 경우 수업 중간이나 후에 질문을 할 때 잘 받아주셔서 좋았습니다. 또한 자료가 더 필요할 때 찾아가면 언제나 흔쾌히 자료를 주셨습니다. 덕분에 수능 때까지 풍부한 자료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공간이 넓어서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있는 공간도 넉넉했고 책상이 커서 공부하던 책을 옆에 잠시 두거나 모의고사를 볼 때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책장도 공간이 충분해 공부할 자료들이나 교재들을 넣고 등원하거나 하원할 때에는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습 시간 동안 분위기도 너무 좋고 조용하고 이동하는 친구들도 거의 없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었습니다. 또한 10시 이후에 자습은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체력 관리도 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퀄 모의고사의 경우 필요한 과목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또 본인의 공부 계획에 맞게 시간을 짜서 원하는 날과 시간에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게 원래 계획했던 스케줄에 지장도 가지 않고 좋았습니다. 또한 달마다 보는 매대프가 시험에 대한 감을 잃지 않게 해주어 좋았습니다. 매대프는 퀄 모의고사와 달리 혼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수능 시간표에 맞춰 모두가 같이 보고 영어 듣기 시험도 시간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과장은 바로 앞에 계셔서 필요하거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 말씀드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메데프 시험에서 두 번 연속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와 멘탈이 조금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멘탈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공부를 어떤 식으로 시간 분배를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현역 때는 성적이 너무 낮아 정시 지원조차 못했던 제가 재수를 하면서 약대를, 삼수를 하면서 의대를 갔습니다. 저는 지금 재수와 삼수 때 공부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순간 후회되는 순간이 없었고 제 입으로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노력하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후회 없는 수험 생활을 하여 본인들의 목표를 이루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